여러분, 안녕하세요. 네, 산들무지개입니다. 오늘은 며칠 전부터 우리 남편이 눈독을 들이던 2주 전부터 요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. 이게 무엇이냐? 궁금하죠? 이 토마토는요, 이렇게 엮어서 건조한 곳에 매달아 놓으면 1년 동안 상온 보관이 가능하다고 하네요. 이 토마토는 스페인에서만 있는 것 같아요. 벤자르라고 토마토. 토마토가 주렁주렁. 정말 먹음직스럽지 않나요? 이보세요. 건조한 곳에 이렇게 매달아 두면 1년이라도 버틸 수 있다고 하네요. 스페인 사람들은 보통 이 토마토를 아침에 한 개씩 뜯어다가 반으로 잘라서 토스트에 발라서 먹는 그런 식재료라고 하네요. 자세히 보시면 사람의 손으로 하나하나를 바늘로 꿰맨 것처럼 하나하나 엮었네요. 방금 이 토마토를 뜯어다 씻었어요. 근데 촉감이 굉장히 말랑말랑해요. 느낌이. 그렇다고 그게 빵 터질 것 같은 느낌은 아니고요. 단단하면서도 말랑말랑한 느낌. 자, 반으로 자르면, 짠! 토마토 특유의 그런 신선함이 느껴지죠. 굉장히 오래된 토마토인데도 여전히 잘 저장 보관되고 있어요. 근데 스페인에서는 빤암 토마카라고 토마토와 토스트 제가 한 토스트가 있거든요. 아침 식사로 주로 토스트에 이 토마토를 이렇게 발라 먹어요. 잘 봐요. 이렇게 껍질째로 이렇게 발라요. 그런 다음에 소금을 이렇게 살살살 뿌려줘요. 뿌려준 다음에 올리브오일을 이렇게 둘러줘요. 그런 다음에 아침 식사를 한답니다. 자, 맛있어 보이나요? 이런 식으로 스페인에서는 토스트 콘 토마토, 토스타다 콘 토마토를 해 먹어요. 이렇게 껍질은 나중에 다 이렇게 쓰고 나면 버리면 돼요. 껍질이 아주 단단하죠. 보세요. 단단해요. 그래서 오랫동안 저장이 가능한 것 같아요. 게다가 대롱대롱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자극을 받지 않아서 더 저장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하네요. 오늘 제 아침 식사는 이겁니다. 이거. 오늘은 이렇게 스페인의 소소한 식재료 하나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마칠게요. 이렇게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. 지금 재밌는 영상 준비하고 있으니까 꼭 기대해 주세요. 고맙습니다. 산들무지개 신났어요. 영상 만들고, 영상 업로드 하는데. 그럼 들어가세요.